오늘 사용한 재료와 도구입니다. 네일 파일, 샤프, 자, 도트봉, 디자인 커터, 나무 쪼가리. 나무 위에 십자를 표시하고 숟가락을 그립니다. 그리고 숟가락에 들어간 부분부터 칼을 비스듬하게 눕혀서 파줍니다. 칼 쓸 때 손 베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합니다. 이거 칼날이 손가락으로 향하도록 하지 말고 방향을 바깥을 향하도록 자릅니다. 한 번에 너무 많이 푹 자르지 말고 깨작깨작 조금씩 잘라요. 다 파고 둥근 사포로 갈면 좋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도트봉으로 꾹꾹 눌러줍니다. 이제 숟가락 형태로 잘라서 다듬어 줍니다. 깨작깨작. 뒤집어서 뒷부분은 둥글게 다듬어요. 역시나 깨작깨작. 형태가 나왔으면 파일로 쓱쓱 다듬어요. 떡 부러지면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 손에 힘을 빼고 살살 다듬어 줍니다. 젓가락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요. 얘는 숟가락보다 얇아서 좀 힘든데 칼로 어느 정도 길쭉하게 자르고 나서 파일로 열심히 가는 게 베일 일도 없고 수월할 거예요.
손가락 위에 올려서 사포로 쓱쓱쓱 갈아요. 이 나무 느낌이 좋아서 따로 채색하진 않고 이렇게 완성했어요.